R이 루트 2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래요. 세타는 0에서 0 이상 360도 좌각. 이럴 때 얘의 자치를 구하래. 그럼 얘의 자치니까 우리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아서 뭐다? xy를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면 돼. 자, 일단 자 R은 양수인 거 맞아요? 분모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루트 2를 더해봐야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. 그러면 양쪽에 분모를 곱해. 그러면 루트 2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는 얼마? 1이에요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R 코사인 세타는 뭐야? X라고, X. R 코사인 세타가 X. 그럼 R은?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? R제곱이 되니까 얘는 루트 2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? X는 1. 그래서 루트 2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빼기 X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양쪽을 이제 제곱을 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빼기 2X 플러스 X제곱. 따라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제곱은 1이 돼.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Y제곱은 2. 이렇게 되니까 얘는 타원이 되겠지. 지금 여기서 보면은 R이 저렇게 표현되는 형태를 이제 극좌표로 표현했다. 극좌표의 표현이에요. 즉 뭐냐? 시초선으로부터 어떤 점이 있다면 이 점이 원점 사이 거리 R과 양수를 만들어보고 나중에 어디에서 하면 AP나 이게 극좌표 할 때 음수될 수 있는데 여기는 R이 양수니까 양수고 얘가 세타일 때 이 점의 좌표를 R, 세타로 주는 거를 우리는 극좌표라고 얘기를 해. 그러면 우리는 X좌표는 어떻게 돼? R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게 X고 이게 삼각함수 0이잖아. R 사인 세타가 Y니까 R, 세타를 뭐로? 직교좌표로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. 즉 어떤 P라는 점이 4고요. 3분의 2파이다 라는 말은 시초선으로부터 4 떨어졌고 3분의 2파이, 120도 간 지점이잖아요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4 코사인 120도, 4 사인 120도예요. 따라서 마이너스 2, 2루트 3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됐죠?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R 코사인 X, 여기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해서 양쪽을 제곱해서 풀어나가면은 원하는 게 뭐였다? 이러한 타원이 나왔다. 됐죠?